안녕하세요. 컴스트리존입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부팅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대부분 윈도우 손상이고요. 컴퓨터는 수리를 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는 컴퓨터가 있고요. 수리를 해도 사용을 못할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만약에 억지로 수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 그랬는데요. 저희는 수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이제 윈도우만 재설치하면 될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러려면 제대로 그나마 조금 사용하시려면 그럼 SSD라도 설치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도 애매해요. 내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딱 봐도 사양이 굉장히 낮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드디스크까지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게 G31 보드예요. 굉장히 오래된 보드고요. 예전에 제가 치과에 갔을 때 컴퓨터들이 다이 비슷한 사양이었는데 동일하게 윈도우 7로 사용하게끔 해드리는데 메모리를 2기가 더 추가하고 SSD로 교체해가지고 윈도우 7을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윈도우 7은 단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제 새 컴퓨터를 솔직히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 근데 이제 새 컴퓨터에는 이제 뭐 부담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그래도 부담이 되더라도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이 컴퓨터는 앞으로도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돈이 또 들어가요. 스트레스는 계속 받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안 통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이제 잘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인식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는 사용이 힘들어요. 억지로 윈도우 7로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안 관련 사이트를 많이 접속하시는 분이라 절대로 안 돼요.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SSD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120기가 모델을 이제 쓰기로 하셨고요. 출장을 다니면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 큰 돈이 들더라도 새 걸로 사냐? 그게 더 낫겠냐? 아니면 수리 가능해가 수리가 수리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수리를 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 다 수리를 하시죠. 근데 지금 오늘처럼 이 정도 사양이라고 하면 저희도 수리를 해드려도 애매해요. 솔직히 찝찝해요. 다 끝나고도. 암튼 SSD 설치를 해드렸고요. 윈도우 7이 아닌 이제 윈도우 10으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제 윈도우 7은 사용이 힘드세요. 무조건 윈도우 10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뭐 내가 들어가는 사이트는 가능해.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이고요. 대부분 사이트에 접속하기 힘들었었어요. 더군다나 브라우저 이제 크롬까지도 지원을 중단한다는 말이 있고 중단됐나? 제가 그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설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약간 느리더라도 그 정도는 뭐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메모리라도 2기가를 더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깝죠. 제가 이제 저희가 그쪽 그 사용자분 저기 주머니 사정을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카드도 있고 뭐다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조금 부담 없이 할부로 하더라도 저희가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수리를 하면 저희도 분명히 빠르면 내일 아니 오늘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그리고
못해도 일주일 안에 분명 연락이 올 거예요. 깝깝하죠. 파티션은 정상적으로 저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진행돼요. 랜카드 드라이버는 설치 단계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됐고요. 이렇게 모든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어요. 구형이니까 그러겠죠. 뭐 신형도 그렇긴 하는데 신형은 한두 개 정도는 설치가 안 돼요. 그러면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 낫긴 나요. 근데 분명히 올해는 못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에 무리가 가요. 사용할 때는 조금 빠른 것 같긴 한데 예전보다 낫겠죠. 근데 분명히 하드웨어가 무리가 가요. 그 하드웨어가 처음에 출시될 때, 윈도우가 처음에 출시될 때 그 시기에 맞게끔 호환성이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양에서 만약에 백신이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 현저하게 느려져요. 그거를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인터넷밖에 안 해, 나는 뭐 서류 작성밖에 안 해, 그래서 사양이 낮아도 돼,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즌에 어떤 하드웨어에 만약에 사양이 낮다, 지금 사양이 낮은 거하고 예전에 사양이 낮은 거하고 틀려요. 프로그램은 지금 사양 낮은 데에 맞춰져 있거든요. 최신은. 그러면 최신 옛날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또 호환성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최신 프로그램에 옛날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최신 기종이라고 해도 요즘에 저가형으로 가격 싼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사용하시는 게 좋죠.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 연결까지 가능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는데 인텔 E3300 그 다음에 2기가 램, 그 다음에 이제 G31 보드,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아무튼 제가 오늘 이 후기를 올리면서는 말이 좀 많았는데요. 솔직히 안타까워요. 저희한테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셔라 이건데, 뭐 인터넷을 이용하시던 뭐 저희한테 이용하시던 아니면 다른 데를 이용하시던 이럴 때 무조건 사야 돼요. 더군다나 막 이게 보안 사이트에 막 접속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던데 이제 앞으로 보안 사이트 접속하시더라도 막 이것저것 설치되고 작업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저희 책임, 저희한테 또 탓을 하겠죠. 근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도 억지로 하시면 저희도 솔직히 책임을 안 져요. 여기서 윈도우가 손상됐어 하더라도 저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공지를 했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새거 사시라고.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휴일에 출장 간 건데 조금 그렇네요. 아무튼 지금 제가 그 실수했는데 여기 사운드 드라이버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설치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인터넷에 연결되다 보니까 설치가 자동으로 됐어요. 나중에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은 해드렸는데요. 많이 안타깝네요.